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화창한 날씨예요. 계속 흐리다가 햇빛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또한 번의 추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양산 오아시스 다육에 또 넘어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앞전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데 화분도 깔끔하고 그리고 다육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짱짱하고 예뻐서 꼭 영상에 한번 담아야겠다 했던 아이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두 테이블을 키우시는데요. 깔끔, 땡글땡글함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한번 비춰볼게요. 자, 여기 이웃님 키핑장 아이입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네. 자, 요거는 살구미 임금입니다. 자, 이 화분이 흑사랑분인데요. 살구미임금 핑크색이 굉장히 예쁘네요. 작고 얼망졸망한데, 자, 크기가 비슷한 사이즈로 쭉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흑사랑분의 이 아이는 또 뭘까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미나라는 아이, 작은 아이가 있고, 자, 앞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아유, 귀엽습니다. 자, 요거 젤리. 아, 요 아이 이름은 홍태양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사이즈가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자, 이거는 또 화분이 다른 화분인데, 나나 후쿠미니. 네, 너무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뭘까요? 자, 패스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예쁜, 손가락분에. 자, 요거 화분 이름 누가 가르쳐 주셨는데, 또그 사이에 까먹어 버렸네. 아유, 어쩜 좋아요. 자, 요렇게 러블리와 예쁜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깜찍하게 입구를 장식하고 있고요. 자, 그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재운 요 아이는 정말 환상적인 살구빛감이 나오고 있는 아이 화분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로즈킹 금이나 그런 아이 같아요. 자 앞에 입체감 있는 화분 한번 보시고 이 관리하시는 게 얼마나 정성을 들인다라는 게 표가 나죠. 와요 화분은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화분이네요. 저기 또 화분 이름이 있을 텐데 패스를 하고 어설프게 얘기하다가 틀리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춥스 얼굴 아는 얼굴이 있고요. 아 여기 화분이 예쁜인데 화분이 가려집니다. 저기 솔방울처럼 동글동글 말고 있는 까망이 시리즈요. 그리고 나나 호쿠미니가 한 아이가 더 있네요. 저기 한번 보시고 마가렛금도 있고 자 피치스 앵크림도 있고 야자 요렇게 화분과 다육 아이들 감상하는 레드탄 고급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엘리젠가 하는 고아인지는 모르겠는데, 색감이, 짙은, 다크한 보라 계열이죠? 너무 예뻐요. 화분하고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알사탕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동글동글한 화분이 또 심겨져 있네요. 자, 목대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 요거는 고사홍 금이네요. 자, 요거 살짝 한번 봤습니다. 화분이 아주 고급지게 나오고 있고요. 자, 아레나스네요. 사두군생이 아이인데 아주 얼망졸망합니다. 자, 마케베니아 금도 있고요. 자, 요거 화분은 같은 화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가 쪼로미. 자, 요거는 뭘까요? 요것도 알뜻말뜻. 패스 일단은 이거 이름표 잠깐만 보고 갈까요? 그래도 색감이 너무 예쁘긴 예쁘네. 네, 요 아이가 이름이 독일 롱기시마네요. 와, 아주 색감 예쁘고 롱기시마 계열입니다. 자,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요 아이는 줄리아나. 화분도 이렇게 입체감 있는 화분에 같은 화분이네요. 줄리아나가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홍옥이에요. 홍옥. 아, 이거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와, 자 여기는. 이게 푸시케라 라인 것 같은데 푸시케 너무 매력적이죠. 화분이 약간 요런 색감이 산뜻합니다. 나나 후쿠미니를 좋아하시는구나. 저 뒤에도 있고 요거는 여기 앞에 콩분이 얼망졸망하고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쫙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너무 예쁘죠.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화분들 이렇게 아요 아이도 보세요. 핑크베라 금인가 아니면 러우 금인가. 자, 요 아이까지 너무 예쁩니다. 자, 뒤쪽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춥스 생얼 목대 있는 아이가 아주 큼닥하게 받쳐져 있고, 언성이란 꽃, 아이 꽃좀 보세요. 꽃 너무 예쁘죠? 그리고 별의 눈물인가요? 요 아이가 요즘에 꽃을 많이 피우던데, 자, 또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팔이 짧으니까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한번 보고. 자, 소인재금도 있고, 여기는 약간 그늘이 조금, 바로 옆쪽보다는 조금 많이, 짙어지고, 해가 좀 넘어가야, 요 아이는 핑크쉘이나 마제스티라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와, 수연인지 줄리아나인지, 요 아이는 약간 다크함이 있는 거 보니까, 줄리아나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 맞네. 이 줄리아나가 또 수연하고 다르잖아요. 수연은 밝은 붉은색이고, 줄리아나는 약간 탁한 네, 붉은색이라서 또 고급짐이 나오죠. 이렇게 달구어진 얼굴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자, 파랑새도 보이고, 파랑새. 이거 너무 예쁘다. 동글동글한 아이. 이 초록둥이라고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화분하고 같이. 또 나나홉 꾸미니. 아,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인 같기도 하고. 저 멀리 파리 안 닿는다는 관계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숲이 화분에 멋진 아이 있습니다. 아, 여기 레몬노즈, 상큼한 레몬노즈도 있고요. 자, 이거는 정말 네, 말 그대로 이게 뭘까요? 아, 시에라라는 아이인데요. 오,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아, 정말 양진. 아, 제가 옥상에서 못 키워가지고 양진에 약간 로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양진이 있네요. 여기도 보고, 저기는 로즈라끔 큰 대품이 있습니다. 자, 이웃님 많이 와 계시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다육사랑이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엘샤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 보실까요? 엘샤 너무 예쁘죠? 와, 화분도 멋스럽고요. 엘샤 목대 수영이 여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혹시나 네, 또 보시는 분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네, 이름하고 다육이 이름은 패스. 자, 대충. 자, 레티지아도 있고요. 아, 요 아이 보세요. 예쁘죠? 너무 예쁘다. 네, 봄본분에 심어진 요 아이. 하, 정말 예쁘네요. 자, 그리고 목대인 요 아이, 알사탕이나 뭐 요런 계열 있죠. 자, 목대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게 아주 묵은둥이로 잘 키우셨네요. 그리고 저쪽에 온슬로우 색감. 아우, 이게 가까이 안 잡아지네요. 자, 파랑새가 예쁜 봄본분에 화사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아, 빨강새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아이는 네, 고스티나 뭐 그런 아이 예쁩니다. 저런 아이들도 색감이 너무 예쁘니까 그죠? 뭐 핑크 플로라. 아유, 색감 예쁘다. 그리고 룬데리도 있고요. 룬데리. 자, 쫙 이렇게 한번 보고. 요것도 예쁘고. 참, 지나가면서 블루엘프예요. 블루엘프. 아, 예쁘다. 자, 아이보리가 큼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 위에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거는 아모르 파티. 아, 저기 이웃님, 네. 중에 아모르 파티가 목대 수영인 멋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만이라도 잠깐 요거 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와, 너무 멋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와, 예쁘다. 자, 요거는 동글동글한 요 아이. 아, 뭘까요? 생각날 듯말 듯. 자, 요렇게. 아, 요 화분도 되게 굉장히 예쁘네요. 약간 카키, 뭐, 푸른 계열의 화분인데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깔끔하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위에 대품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 요렇게 바로 옆에 여기 화분들. 이야, 예쁘다, 예뻐. 자, 그리고, 네, 같은 여기는 약간의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나는 화분들. 아, 이게는 네, 아시는 분의 화분이네요. 자, 러블리 로즈도 있고, 작고 앙증맞고,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의 화분들이 롱분 스타일에다가 심어져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야, 성품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는요, 저렇게 홍매화도 보이고, 할로윈. 와, 백원목 꽃이 폈습니다. 예쁘네요. 아유, 여기도 작은 아이들이 있네. 아유, 정말 많다. 예쁘기도 하고. 자, 요거는 또 러블리 해리 왓슨. 네, 아, 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서 네, 이웃님 아이들도 다른 데로 한번 보고요. 네, 여기도 있고. 와, 자, 요건 핑클루비 짱짱하게 네, 수연도 있고, 오랜만에 이게 치설송 네, 있습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있고, 로즈라끔. 저기는 라일락 변이금인데요. 목대가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예뻐요. 위에서 안못 보네. 네, 항공샷 궁금한데 키가 안 됩니다. 키가 안 돼. 자, 여기는 또, 아, 요즘에 또 애완위험 속 아이들 보고 있으면 황홀하죠. 요렇게 네, 호리병 스타일의 풍성하게 핑크 마녀인지 핑크 네, 여왕인지 예쁜 아이가 저렇게 흘러 넘치듯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 아이는 줄리아나. 아, 줄리아나가 이 색감이 수연하고는 또 다르게 아주 고급지게 들어가죠. 예쁘게. 네, 목대 수영이고요. 자, 여기도 애완위험수가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화분도 보시고, 와, 요 아이도 예쁘죠? 그리고 아주 다크한 네, 입장 끝을 보여주면서 생장점 부근에는 핑크톤이나 밝은색으로 나오는 요 아이. 아, 예쁩니다, 정말. 이건 03번지 화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저도, 네, 흑사금을 두 번이나 키웠는데 실패한 요 아이. 여기서 너무 예쁘게. 네, 캔디 케인 금도 있고, 제가 좀 느끼는 거지만, 네, 이제, 하우스에서 정말 예쁜 아이, 아니면 옥상에서 정말 예쁜 아이들이 좀 각각 있는 것 같아요. 특이점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엘리제란 아이인지 색감 너무 예쁘죠? 화분하고 같이. 아, 네. 이건 블루에프인데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쁜 얼굴 하고 있고. 자, 요즘에 이 리틀잼, 네, 봄이 오면요. 꽃이 피면 너무 예쁘죠? 노란색 꽃이. 약간은 이렇게 화분이, 내추럴 화분에 요 아이가 꽃을 피우면서 흘러내리면 정말 멋집니다. 요 아이.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너무 예뻐서. 네, 혼나면 안 되는데 또 만져봤습니다. 자, 둥근잎이 치우리대. 동글동글. 아이고. 자, 요거는 요렇게 예쁜 작은 분이 꽉 차고 한번 만져볼까요? 자, 요렇게 키우면 다육이 키우는 맛이 나요. 작은 분에 꽉 차고 풍성하게 키우면 너무 예쁘잖아요. 자, 요거는 레드베리, 네,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예쁘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아직 색감은 요 아이가 맑은 크림색은 아닌데요. 자, 요거 아주 예쁜, 네, 프릴기와 입장 끝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저거는 개나리인가 모르겠네요. 자, 여기도 있고. 색감 예뻐요. 작아도. 매직잼 보세요. 노랑노랑. 그리고 초이스 툴루크 금. 이거는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 너무 예쁘죠? 예쁘다, 예뻐. 자, 뒤에도 슈가 베이비도 보이고, 여기도, 라즈베리 아이스 맞나요? 아닌가? 백장미란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장미이네요, 백장미. 자, 여기는 알사탕 아니면 뭐 그런 종류 있고, 요거는 댄섬이, 와,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듯 해요. 이 목대가 안 보입니다. 자, 꽃이 피면 정말 예쁜 아이가 또 댄섬이죠. 요 아이랑, 네, 요 아이가 같은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아이가. 자, 요것도 있고, 하, 예쁘다. 자, 요거는, 네, 치와와 금인데, 하프입니다. 하프. 금기가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아, 예쁘죠. 자, 그 옆에 살쟁이, 네, 토와가와 고슴도치도 한번 보고 가고요. 네, 아모르파티 목대 있는 아이들 보러 가려고 하다가 요 뒤쪽도 요 분 매니아분의 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야, 깔끔함이 정말 네, 독보적으로 깔끔합니다. 너무 예쁘네. 자, 까망이 시즈도 많고 냥이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육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관심이 조금 흥미를 잃어갔던 분들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 또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죠. 자, 요 아이가 신데렐라라는 아이가 색감이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자, 엘샤 맞네요. 와, 대박. 너무 예쁘죠, 엘샤. 색감이, 와, 정말 예쁘다. 아까 앞쪽에서 못 보고 뒤쪽에서 보여드릴 때는 로즈락금인 것 같아요. 로즈락금. 깔끔하다. 두 다 통통이. 그리고 여기는요, 벽어연인데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요 아이를 끝으로. 와, 자, 그리고 아주 하월시야. 조금은 초록초록한데 싱그러운 거. 이 다육이가요, 키워보다 보면은, 계속 키우다 보면 너무 묵은둥이보다 약간 청년기에 나오는 다육이 그 건강함과 색감이 정말 예쁠 때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딱 진짜 요런 느낌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아모르파티 목대 있는 아이들 보러 고고싱 할게요. 네, 제가 요 아모르파티가 너무 예뻐서 지금 저기 이웃님에서 이렇게 바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대 수영에다가 자구를 달고 있는데요. 이 양팔을 벌릴 듯한 이런 수영이 아주 멋진 수피아분에 올려져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 옆에는 아이스 에이지금이 있지만 들어오는 순간에 이 아이를 꼭 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건너왔어요. 파랑새와 함께. 아, 예쁩니다. 네, 요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품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저도 그러네요. 근데 또 건너가다 보니까 여기는요, 요 아이 집시가 굉장히 묵은둥이가 있습니다. 집시가 목대 수영으로 요 아이가 정말 꽃같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
집시가 네, 도대체 얼굴 두수가 몇 개인가요? 너무 예쁘죠. 네, 그 옆에는 요거는 러벌리가 예쁜 색감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유 예쁘다 예뻐. 그리고 그쪽은 저쪽은 아주 화분하고 다육이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 이렇게 화분과 다육이가 잘 만나서 정말 화분도 예쁘게 보이고 다육이도 예쁘게 보여졌을 때 그때 행복하죠. 우리 다육맘님들은 아 예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아 정말로 이 아모르 파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미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양산 오아시스 다육에 이웃님 예쁜 아이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목소리가...